김하중 측신호 위반 교통사고 맞다. 음주운전 사실 묵은 논쟁 최종 결론. 배우 김하중이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 소속사 측은 사실이 맞다라고 밝혔다. 소속사 킹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7일 오후 OSEN에 김하중의 교통사고 기사를 접했다. 확인해 봤는데 신호 위반 교통사고가 맞다라고 입장을 밝혔다. 이날 오후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하중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.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정모 씨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.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김하중 씨가 신호를 보지 못했다며 신호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. 추후 경찰 조사를 받기로 했다라고 밝혔다. 또 소속사 관계자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. 김하중은 지난해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 명불허전에 출연했으며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에 출연한다.